안녕하세요, 노유정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명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와 훅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왼쪽으로 네, 훅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훅이 나는지 갑자기 또 코스에 나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의 키워드는 몸의 회전인데요. 몸의 회전이 골프 스윙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멈추는 구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백스윙 시 몸이 회전을 했으면 피니시까지 몸이 절대 멈추지 않고 돌아야 하는데요. 이 임팩트를 하면서 불안하시기 때문에 임팩트를 하는 순간 몸이 멈춰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팔과 클럽만 먼저 가게 되면서 공이 왼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요, 항상 스윙을 할 때 자 보시면 임팩트 때 몸이 멈춰버리고 팔과 헤드가 이렇게 먼저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훅이 좀 많이 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스윙을 헤드와 팔이 내려오기 전에 약간 몸이 조금 빨리 리드를 대면서 몸의 회전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고 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임팩트 순간에 몸이 멈춰버리시는 분들, 몸이 어드레스 위치처럼 정면에 너무 많이 오래 남아있고 클럽과 팔만 먼저 가시는 분들은 훅이 좀 많이 나세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탑에서 이 몸이 먼저 리드가 되면서 이 타겟 쪽으로, 이 골반과 어깨가 타겟 쪽으로 빨리 열려줄 수 있게 스윙을 해주시면 좀 많은 훅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공의 구질을 내 원래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의 회전이 어느 구간에서 멈추지 않게 스윙이 시작됐으면 피니시까지 한 번에 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전을 해주시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확실히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